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오전 6시 40분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떤 지점을 향해서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점에 뭐가 서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점을 향해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선거 부정입니다. 선거 부정은 정권 붕괴를 의미합니다. 선거 부정에 직접 관여했거나 그것을 지휘한 자는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사형됐습니다. 선거 부정, 원흉은 사형된다는 것이 우리 헌정 질서의 중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자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최인규입니다. 바로 최인규 내무장관이 3.15 부정선거를 지휘를 했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정권과 경찰이 결탁을 했어요. 그래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한 3.15 의거가 마산에서 일어나고 서울에서 4.19가 일어나고 4월 26일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고 과도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장면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뒤에 5.16이 일어나고 하는 1년의 이 연속 선상의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선거부정이었습니다. 선거부정. 그런데 권력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선거부정한 것은 그 뒤에 노골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선거부정의 망령이 2019년 다시 살아났는데 다행히 검찰이 정신을 차리고 선거부정을 일으킨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기도는 좌절시켰으나 언론에 울산시장 수사기사가 워낙 많이 보도되는 바람에 김기현 울산시장은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예가 있어요. 작년 그러니까 6월 12일 선거를 앞둔 시점이니까 3월 16일입니다. 이때 하필 김기현 울산시장이 울산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날입니다. 바로 그때 무슨 보도가 나왔느냐. 울산경찰, 울산광역시장 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울산지방경찰청 지능수사팀은 3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시청 7층 시장 비서실과 도시국장실 등 공사 관련 부서 사무실 5곳 가량을 압수수색했다. 비서실장 A씨는 북구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의 레미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하여 이미 선정된 업체를 특정 업체로 교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말이죠. 3월 16일에서 4월 23일 이런 압수수색 그리고 피의 사실이 언론에 몇 건이 보도됐느냐 하면 40여 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견딜 수가 없죠. 40여 건. 더구나 여기 피의 사실은 다 경찰이 법을 어기고 언론에게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알렸다는 거죠. 이때는 피의 사실은 공표하면 법에 어긋나니까 담당자가 감옥에 가야 합니다. 다만 기소된 다음에는 그 내용이 공개돼도 괜찮습니다. 피의자 시절에는 피의 사실 공개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배달된 조간신문 1면을 다 장식하는 기사는 딱 이겁니다. 김기현 첩보, 첫 제보자는 송철호 측근. 지금 시장입니다. 그럼 이 누구냐?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첫 제보자랍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송병기 울산 현재 울산부시장인데 이 사람은 그때 뭘 하고 있었느냐? 바로 김기현 울산시장 밑에서 고위직에 있었어요. 고위직에 있으면서
내부 정보를 수집했는지 어쩐지 해가지고 청와대로 올리고 청와대에서는 경찰로 내리고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되었다. 문제는 그 내용대로 수사를 했더니 완전히 혐의가 없어요. 혐의가 없는 사람을 세 사람을 구속영장 신청까지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 이건 선거부정과 별도의 사건 조작입니다.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넣어가지고라도 문재인의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했다. 선거부정도 이게 그냥 돈을 푸는 것과 경찰을 시켜서 사람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질이 다릅니다. 선거부정에도 갑을병이 있어요. 이것은 갑에 해당합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부정입니다. 이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라는 사람이 또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제보한 과정을 털어놓았는데 그 내용이 또 충격적입니다. 정부에서 관련 동향들을 요구했다고 폭로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뒷조사를 하기 위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정권이 여기만 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하는 사람과 관련된 비리를 수집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는 자유한국당 후보와 관련된 비리를 정부기관을 시켜서 수집했다면 이건 선거부정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정권적 부정입니다. 개별적 부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총책임자라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놓고 이렇게 제보를 해가지고 공을 세운 이 사람이 송병기란 사람이 그 뒤에 뭐가 됐느냐? 송초로 울산시장, 송초로 울산시장에 발탁돼가지고 지금 부시장으로 있어요. 지금 울산시 부시장입니다. 울산시 부시장이 이 부정선거의 단초가 된 내부 고발자였다. 내부 고발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고발은 그 고발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누명을 씌우는 허위 제보를 한 거니까 이거는 고발이란 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발 이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한번 불러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인륜이 무너진 거죠. 바로 상관의 비리를 고발하는 걸 짓을 해놓고 나중에 상대방 편에 가서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네요. 청와대가 또 홍보, 해명한 거하고 송병기 씨의 해명이 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국민들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사람의 말은 항상 거꾸로, 180도로 거꾸로 이해하면은 거의 정확하고 그게 가장 안전한 해석법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김기현 첩보 문건의 최초 작성자가 숨진 민정비서관실 특감반 출신 A 수사관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나온 행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보자 신원은 밝히지 않았는데 제보자라는 사람이 스스로 재발로 나왔어요. 이거는 송 시장 측근이 최초 제보자일 경우에 드러날 하명수사 파문을 축소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가 문건을 편집했다고 주장한 문모 행정관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 고교 친구로 알려졌다. 김경수가 또 나오네요. 이 사람은 2017년 5월 대선 직전에 댓글 8천만 건을 호감도 비호감도 조작을 해가지고 문재인이 당선될 수 있는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지금 잠시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선거 부정 구도입니다. 광범위한 선거 부정입니다. 그런데 이 송병기란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털어놓으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다. 야, 이거 참 치명적인 폭로입니다. 이 정권이 정부에서 왜 이런 거 수집합니까? 정부에서 왜 약점 수집하죠? 그리고 청와대를 줄때뭐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직접 준게 아니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했다. 그 누구누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구누구가 누구냐? 그걸 중개한 사람이 어떤 국가기관일 때는 이건 또더 커집니다. 어떤 국가기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제보했다. 직접 제보한 게 아니고, 라면은 그 어떤 사람이 국가기관이냐 아니냐.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이건 또한번더 폭발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해찬은 검찰 그냥 안 둔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검찰을 그냥 안 둔다고.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는 검찰이 지키고 있습니다. 검찰이 독재 권력과 지금 대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철호 측근, 현 울산시장 측근, 청와대 경찰 수사, 짜고 친 선거 공작 냄새. 송병기는 김기현 밑에서 국장, 송철호 캠프로 옮겨 승승장구. 이게 일륜, 폐륜이란 이야기죠. 폐륜. 폐륜. 김기현 제보 편집한 청행정관, 김경수 친구로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직접 겨눈 윤석열, 검찰 직 걸겠다는 의미. 총공세 나선 이어 검찰이 정치행위, 경찰과 합동수사 안 하면 특검. 완전히 말기적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 수사를 겸허하게 지켜봐야 할 사람들이 범인 측에 선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범인을 감싸고 경찰, 국가수사기관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형법으로 걸면은 크게 걸릴 겁니다. 결국 정권이 무너지면은 감옥 갈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이게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감옥 안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선거 부정을 앞으로도 저질러가지고 정권을 놓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조바심이 무지한 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무리라고요. 그러나 여기는 언론도 공범입니다. 언론도. 이런 경찰이 제공하는 기사를 검증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보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억울한 낙선자 만들고 억울한 구속자 만들 뻔 했는데 다행히 울산지검이 견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영웅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기관이 하나 있다면 울산지방검찰청입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청와대와 경찰이 짠 선거 부정 수사를 견제를 해가지고 세 사람을 구했습니다. 감옥에 갈 뻔한 세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김기현 씨가 낙선되는 것은 막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